여러분, 오늘 가정법은 외울 것이 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조금 상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외워야 돼요. 약간 말장난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법을 배웠는데 그중에서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상상하거나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제가 여러분 연관지어서 조건절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정법 현재 자 이거 눈 감고 얘기해 보세요. 자 공식 가정법 현재 공식 if 주어 동사 원형 또는 현재 시제 그다음 주절은 주어 will shall can may 그다음 동사 원형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그쵸?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 가정법 미래입니다. 가정법 미래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뭐 강한 의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정법 미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if 주어 그다음에 여러분 동사절이 나올 수 있는 애세 가지가 있었어요. should, were to, would가 나옵니다. 그치? 자, should나 were to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 한다면 그쵸? 속으로 어떤 생각하면서? 그럴 일은 없는데 만약 뭐뭐 한다면 그쵸? 근데 would는 언제? 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따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동사 원형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 주절에는 will, shan, can, may가 나올 수도 있고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게 나오면 어떻게 속으로 생각? 그럴 리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속으로 그럴 리 없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 무슨 사실에 반대해? 현재 사실에 반대해.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현재로 해야 돼? 과거로 해야 돼? 현재로 해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가정법 과거 공식 얘기해 보세요. if 주어 were 또는 과거형, 그 다음 주절은 주어 우스쿠마, 그 다음 동사 원형, 그쵸?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지? 속으로 무슨 생각? 현재 사실 반대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 다음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혹은 뭐뭐 일 텐데로 동사의 시제는 과거이지만 현재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뭘가 나온다고 했어요? I가 주어이건, she가 주어이건, he가 주어이건 전부 다 비동사 was 안 쓰고 were 쓴다. 그래서 아, 불가능하구나, 있을 수 없다고라는 거를 보여준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여러분 무슨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이뤄질 수 없는 상상. 그럼 여러분, 과거 사실 반대니까 해석을 어디로 해야 돼? 과거로 해야 돼. 그쵸? 자, 여러분, 눈 감고 과거 완료 공식 외워보세요. if 주어 had pp, 그 다음 주절은 주어 우스꾸마, 그 다음 have pp. 그쵸? 자, 속으로 무슨 생각하면서 해석? 사실은 아닌데, 그 다음은 과거니까, 뭐뭐 했다면, 혹은 뭐뭐 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혹은 뭐뭐 였을 텐데,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오늘 한번 맛을 봤어요. 뭐였냐면, 가정법은 도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왜요? 가정법에서는 뭐를 생략할 수 있어요?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if를 생략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if 생략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주어랑 조동사, 그러니까 기능성 동사랑 위치가 바뀐다고 했어요. 그쵸? 어? 그래서 주로 도치가 나오면 어느 시제가 많이 나온다?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주로 나온다.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다시 어떻게 생겼더라? if, 주어, had, pp. 주절은 주어, 우스꼬마, had, pp. 그럼 여러분, 도치가 되면 뭐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돼? had가 무조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pp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수동태야. 그러면 주어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BPP. 빈이 먼저 나와야 돼.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주절에는 우스꾸마 마찬가지. have pp가 나온다. 라는 거.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법 꼭 공부하실 때, 어디? 69 유닛. 특히나, 1, 5, 6, 7, 8, 10번. 도치돼서 헤드로 시작하는 문장 반드시 한 번씩 다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정법이다. if가 없어도 가정법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가정법 배운 거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as if랑 누구? as do가 있었어요. 그쵸? 자, 이거 다음에 과거 시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시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마치 뭐뭐 한 것처럼 혹은 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죠? 그쵸? 과거 완료가 나오면요. 이거는 두개 똑같고 as if가 나올 수도 있고 as do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뒤에 과거 완료가 나오면 마치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 했던 것처럼 혹은 뭐뭐 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과거 시제가 나오면 현재 얘기하는 거고 과거 완료 얘기하면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제가 하나씩 밀립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 생소한 거 나왔어요. 뭐 나왔냐면 if only 나왔어요. 얘는 뒤에 마치 뭐가 절이 더 나올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문장의 해석이 끝나버립니다. if only 다음에도 과거 시제 나올 수 있고요. 과거 완료 시제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 나오면 여러분 우리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뭐뭐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only 때문에 뭐뭐만 한다면 그 다음은 좋을 텐데까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그 다음 과거 완료가 되면 뭐뭐만 했다면 그 다음은 좋았을 텐데 그쵸? 이렇게 한 문장 안에 해석까지 전부 다 들어가진다. 그래서 오늘 거 여러분 반드시 꼭 꼼꼼하게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도치된다라는 거 꼼꼼하게 머릿속에 기억 남으셔가지고 헤드가 문장 앞에 튀어나온 게 있으면은 이거 뭐지라는 생각 없이 바로 만약에라고 속으로 해석이 될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고 오셔야지 다음 주에 도치를 할때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암기 하시고 특히나 오늘 새로 나온 as if, as do, if only 해석 힘들었다면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